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릴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황용님 오늘 두 번째 종모 소식입니다. 저도 오늘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요. 현장에 가서 취재도 할 예정인데요. 자, 오늘 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수 황용 12월 팬미팅 또는 콘서트 예정 19일 종모 현장 사진 공개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진호 너 큰일 났다. 내가 너 고소장 세부 쓰다 보니까 너 이런저런 연결된 게 아니야. 야, 아무튼 그건 네가 책임질 일이고 오늘 오냐 안 오냐. 오면은 내가 마중 나갈게. 아유, 내가 마중 안 나가면 팬들한테 꼬집힐까봐. 이진호 한번 고민해보고 올 거면 전화해. 자, 소식 정리합니다. 오늘 19일 목요일 광명에 위치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는 가수 황용의 공식 팬카페 서울 남부와 북부 그리고 인천 합동 종모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본지는 19일 목요일날 공식 팬카페 서울과 인천 합동 종모의 현장을 답사합니다. 광명에 위치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는 현재 방송되고 있는 SBS 필채널의 더 트롯쇼와 SBSM의 더 쇼가 녹화가 진행되는 스튜디오입니다. 가수 황용이 첫 번째 종모가 펼쳐지면서 팬들에게 음악 선물하기 좋은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19일 황용 공식 팬카페 현장에서는 가수를 응원하기 위한 멜론 가입 방법과 오는 10월 28일 발매되는 앨범의 공동 기부 구매를 도와주는 봉사자들의 부스도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수 황용은 18일 수요일날 경기 종모에 참석해서 1시간 이상 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했으며 오는 10월 28일 발매가 되는 미니앨범에 수록된 신곡 함께요를 열창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 종모에서는 모든 팬들이 함께하지 못해 아쉬움을 전하며 오는 12월 중에 기회가 된다면 모든 팬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팬미팅 또는 콘서트를 준비해보겠다고 황용이 근황을 전하며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광명에 위치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진행이 되는 이번 종모는 오후 4시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며 이번 종모는 어제 경기 종모 이후에 두 번째 갖는 종모입니다. 가수 황용은 지난 10월 18일 수요일 종모부터 시작해서 오늘 서울과 인천 합동 종모를 같은 장소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21일에는 대전과 세종 충남의 합동 종모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황용의 고향으로 알려진 울산은 11월 중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카이한 스텝은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황용의 공식 팬카페에서 진행하는 황용 미니앨범 공동 기부 구매가 18일 저녁 10시 기준으로 45억원이 모였으며 이를 앨범으로 환산하면 44만 2,450여 장을 넘어선 금액입니다. 이와 함께 황용이 오는 10월에 미니앨범을 발매한다는 소식이 앞서서 최근 가수 진미령이 부른 미운 사랑을 2023년 뉴 버전으로 새롭게 편곡한 곡을 황용TV에 공개했습니다. 19일 오전 10시 20분 기준으로 현재 조회수가 113만회를 넘어섰습니다. 또 가수 오승훈이 부른 당신꽃이라는 곡을 선택해서 황용은 커버 영상을 올렸으며 당신꽃은 19일 오전 10시 20분 기준으로 192만회의 조회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일 저녁 12시 20분쯤 업로드가 된 황용이 열창한 비상은 19일 오전 10시 20분 기준으로 255만회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황용의 공식 유튜브 계정 황용TV는 현재 비활동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구독자가 꾸준히 늘어서 5만 8천여 명으로 5만 9천 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편 황용의 공식 팬카페 파라다이스는 18일 오후 2시 20분 기준으로 4만 4,960명을 돌파하며 40명이 추가로 가입을 하면 4만 5천명이 넘는 거대 팬카페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오늘 오시는 분들은 오후 2시부터 4시입니다. 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조금 더 연장 공연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일이 생기길 바라면서요. 여러분들 비가 오니까 조심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혹 오늘 정모에 참석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현장에서 간단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오셔서요. 정면부터 제가 첫 카운트다운 그냥 정면 사진부터 갈게요. 자, 찍어주시고요. 자, 어우, 세상에 모든 핸드폰이 나왔어요. 자, 오! 자, 하트도 한번 해주시죠. 하트도 한번. 네. 4. 좋아요. 네. 정면 뒤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좋아요. 네, 3. 우리 앞쪽, 아래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2. 네, 그리고 위쪽도 한번 바라봐 주세요. 2층이요. 네, 2층도. 1. 네, 그 다음번에 이쪽으로 오시죠.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면부터 찍겠습니다. 하나. 자. 앞으로 나가면 조명이 가려서 그래요. 아시겠죠? 네. 둘. 하트도 한번 해주시고요. 좋아요, 좋아요. 네. 아, 좋습니다. 네. 좋아요. 살짝 왼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좋아요. 네. 좋아요. 네. 저쪽 끝에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저쪽 끝에도 한번. 네, 좋습니다. 네.
마지막 정면 뒤에도 한번 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왼쪽으로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자, 이쪽 조명차입니다. 여기 쓰셨어요? 네, 쓰셔서 촬영 한번 하겠습니다. 자, 터주시고요. 촬영하겠습니다. 오! 네. 아, 근데 너무 질서를 잘 지켜서. 네, 저쪽 뒤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좋아요. 4. 네. 앞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죠. 앞쪽도 한번. 네. 2. 자, 1.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가운데 보시고, 이제 핸드폰을 조금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사진 촬영이 제일 힘들죠? 아까 말씀드렸죠. 자, 오늘 이 감격적인 순간을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영웅 남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쓰셔서 네.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한번 올라오셔서 우리 팬분들과 함께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올라오셔서요, 촬영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웅님은 이쪽 센터에 자리 잡으신 다음에, 네, 살짝 자리해주신 연예인이에요. 우리 드레스터입니다. 네. 여러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앉아주세요. 네. 자, 네, 여기 딱 센터에 앉아, 여기 앉으시면 돼요. 네, 카메라가 좋아서 다 보여요, 여러분. 화장을 왜 못치세요? 자, 그러면 이쪽 오셔서요. 정면부터 제가 첫 카운트다운 그냥 정면 사진부터 갈게요. 자, 찍어주시고요. 자, 어우, 세상에 모든 핸드폰이 나왔어요. 자, 5. 자, 하트도 한번 해주시죠. 하트도 한번. 네. 4. 좋아요. 네. 정면 뒤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좋아요. 네, 3. 네, 앞쪽, 아래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2. 네, 그리고 위쪽도 한번 바라봐 주세요. 2층이요. 네, 2층도. 1. 네, 그 다음 번에 이쪽으로 오시죠. 이쪽으로 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면부터 찍겠습니다. 하나. 앞으로 나가면 조명이 가려서 돼요. 아시겠죠? 네. 둘. 하트도 한번 해주시고요. 좋아요, 좋아요. 네. 아, 좋습니다. 네. 좋아요. 살짝 왼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좋아요. 네. 좋아요. 네. 저쪽 끝에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 저쪽 끝에도 한번. 네, 좋습니다. 네. 마지막, 정면 뒤에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왼쪽으로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자, 이쪽 조명차입니다. 여기 쓰셨어요? 네, 쓰셔서 촬영 한번 하겠습니다. 자, 터주시고요. 촬영하겠습니다. 오! 네. 아, 근데 너무 질서를 잘 지켜서. 네, 저쪽 뒤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좋아요. 4. 네. 앞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죠. 앞쪽도 한번. 네. 2. 자, 1.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가운데 보시고, 이제 핸드폰을 조금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사진 촬영이 제일 힘들죠? 아까 말씀드렸죠. 자, 오늘 이 감격적인 순간을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영웅 남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쓰셔서 네.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한번 올라오셔서 우리 팬분들과 함께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올라오셔서요, 촬영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웅님은 이쪽 센터에 자리 잡으신 다음에 네, 살짝 자리해주시면. 연예인이에요. 우리 드레스터입니다. 네. 여러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천천히 앉아주세요. 네. 네, 여기 딱 센터에 앉아, 여기 앉으시면 돼요. 네, 카메라가 좋아서 다 보여요, 여러분. 화장을 왜 못 치세요?